민수,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내가 제일 재밌는 거는 응. 저기에서 모래놀이 한 거예요. 아, 우리 바닷가 도착해가지고. 이거 봐, 이거 봐. 그 다음은? 그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 엄마가 요리해 준 거? 네. 수영은? 엄청 재밌었어요. 그게 1등이에요, 사실. 어버이날 최고 선물 줬네. 이번에 또 느끼는데 민수가 진짜 많이 컸어. 어, 많이 컸어. 키가 큰 거 아니고 많이 성장했다는 거. 자기가 뭐 하려고 하고 무서워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어, 민수야. 나는 걱정했었거든, 민수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거나 아빠가 없는 시간들이 길어져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미움으로 바뀔까 봐. 그치, 나도 그걸 느꼈지. 그때 미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혼하 정을 한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너무 과했나? 라는 생각. 응? 무슨? 생각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내 엄마잖아. 내 엄마고 너랑 안 좋았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부모를 좋아해야 된다고 너한테 강요를 하고. 좀 생각이 짧았던 거지. 생각이 짧음과 자존심이 내세우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걸 다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버려서 미안해. 왜 갑자기?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던 거지. 느끼고는 있었지만.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나도 물론 마음으로 느꼈지. 왜 몰랐겠어? 아, 이 사람이 후회하고 있구나. 미안해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었지. 다 싫고 다 미웠던 것도 아니야.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어. 우리가 민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낳았고 잘 길렀고. 너가 아니었으면 민수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 점은 항상 고마워. 이제 진심을 얘기한다. 너무 고생했어. 어떻게 지내? 나는 숭월에 사는 뽀? 이제 한창 1대1가 제일 바쁠 때잖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다 겹치는 거야. 근데 마침 또 등하원을 시켜주니까, 내가 막 새벽에 출근하고 이러면 등하원을 시켜주니까 좋다. 좋지 않아? 근데...
되게 고맙지. 큰 도움 되네. 그래서 역할이 좀 이렇게 분담되고 해주는 게 좋아. 맞아. 근데 진짜 애는 절대 혼자 못 키워. 그렇지. 다 그게 하더라고 나한테도. 맞아. 왜냐면 내가 일하러 갔는데 막 2시간, 3시간 거리에 가 있는데 애가 아파 봐. 근데 어린이집에서 막 빨리 데려가래, 열난다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진짜 훨씬 마음이 덜 불안해. 그리고 언니도 편한데 민수 본인도 편해. 맞아. 아빠가 보니까. 민수 요즘에 그래서 되게 행복해? 즐거워해? 학습 능률이 좀 올랐어. 그걸 이제 내가 조금 느껴가지고 왜냐면 글씨도 더 반듯하게 쓰려고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학습지도 더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얘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그 행복지수가 진짜 높아지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상담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안정감이 생겼나 봐. 그럼 아예 민수 아빠는 정착 픽스 난 거야? 나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그 마음을 내가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딱 얘기할 정확하게 때까지? 얘기할 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그래. 않아서. 아, 서로 굉장히 배려한다. 언니는 어떤데? 언니 마음이 좀 중요하니까. 언니 스스로한테는. 난 솔직히 재결합의 생각이 컸었거든. 왜냐면 결혼 생활 때 내가 다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도 부족한 와이프였을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재결합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되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내가 민수한테 하는 것처럼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아, 나 너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자존심에 상하는 느낌도 있고 나는 그때 왜 언니가 백신 맞고 민수랑 우리 집 왔을 때 나 영희가 보살펴줬다. 왜냐면 본인도 자기 몸이 걱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민수가 뭐 엄마가 어떻게 돼서 119에 전화를 하거나 아직 이런 연령이 아니니까 그때 이제 민수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아 그냥 이 남편이 있으면 그렇지.